기독교계에서 좌파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간섭하느냐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 디도서 3장 1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했고, 디도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구절 모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이나 디도서 3장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주를 위하여 제도에 순종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나 위정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거나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든 사람이든 정치인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그에게 순종하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단은 다윗에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사야는 아스나 히스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같은 왕들에게 경고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도 헤롯에게 경고하다가 결국 목베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방금 성경에서 언급한 조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압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북한의 동포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저 공산 정권 하에서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그 정권을 규탄하거나 그 정권을 압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타협하고 굴종하면서 독재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좌파 정권입니다. 온 국민이 염증을 느끼며 반대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성적 지향은 행복 추구의 핵심이라는 반성경적인 발언을 한 데다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검찰 개혁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좌파 정당이 승리한 이후에는 구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시, 도 단위에 이르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교분리라는 것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유착해서 특정 종교에 편협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치인들과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종교분리라는 그러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저 공산 정권과 타협하는 정권이며 교회를 압박하려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권입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면서 아들을 모두 죽이게 한 것처럼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이 모두 큰 압박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애굽과 같은 세상과 이 나라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때입니다.